미국 국가 성조기의 작사가 이름을 딴 볼티모어의 다리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가 화물성 충돌로 인해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의 교통국 주요 도로인 695번 프리웨이의 양방향 차선이 폐쇄됐으며 볼티모어 항구의 선박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6명, 구조된 인원은 2명으로 모두 다리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인부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사고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바로 선박 승무원들이 이상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메이데이를 발령해 지상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달리오 선박 충돌 사고는 전력 문제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터의 추진력을 잃고 결국 해류를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6일 정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양경비대에 구조작업을 맡길 예정이며 통제실에서 선박 운항 기록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는 볼티모어 소방국은 수중음파 탐지기를 통해 차량 5대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펜실베니아의 퍼날로우 다리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기에 이번 사고 또한 이해 못지 않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